영원한 청춘을 사는 국내 대표 락밴드 노브레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이렇게 잘생긴 훈남 완전체 노브레인을 보게 됐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잘생긴 순서대로.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맞죠? 이렇게 네, 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보고입니다. 네, 네 보고. 저희는 노브레인이고요. 네. 네. 그 다음 동시에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국치는 달리입니다. 네, 베이스 치는 정우용입니다. 네, 제일 못생긴 이성우입니다. 네. 사실 오늘이 제 웅산의 우연한 라이브 1회 촬영이잖아요. 와! 이 1회 촬영에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노브레인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금방 떨어질 거예요. 아, 처음에만 이렇게 강력하게. 처음에 이러다가 네. 점점 떨어질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노브레인을 금방 떨어지는 에너지를 가졌는지 꾸준한 에너지를 가졌는지 속속들이 알아볼 수 있는 키워드 토크부터 먼저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어떤 색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 파란색 한번 뽑아볼까요? 핑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야, 맞는 파란색을 누나가 뽑지 그러면. 네, 자, 대한민국 인디밴드 1세대. 대한민국 인디밴드 네. 1세대. 네. 사실 20몇 년 전에 인디밴드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저게 뭐야 혹은 뭐 이렇게 먹고 살기도 사실 녹록지가 않았었을 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떠셨나요? 네, 그때 헐벗고 다녔어요. 헐벗고 다니고 네, 뒹굴고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네. 그렇잖아요. 그쵸. 청년계 뭐 어릴 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왜 홍대 저쪽에 군의 식당 가가지고 홍대 안에 900원짜리 밥 먹으면서 네. 네 그러면서 그거 잘 먹은 거야. 네. 다른 사람들은 친구 집에 가서 얻어 먹었대. 친구 집에 얻어 먹었어요. 얻어 먹고 그러면서 뭐 친구 집 네. 가서 자고 뭐 그러면서 이게 다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노브레인이 20년 전에만 해도 어땠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굉장히 노래하는 스타일이 공격적이잖아요. 네 예전에 근데 저희가 공연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의 좀 약간 미친 사람 보듯이 많이 보고 지나가고 그랬어요. 그 제일 네. 그때 좀 약간 그때 받았던 좀 되게 기분 나빴던 그 상황은 그때 네. 있었던 길을 막고 지나가는 거예요. 막 실탄 툴. 아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네 하고 있는데. 어. 네. 근데 굳이 저렇게까지 우리가 싫다는 걸 표현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시면 네.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땀을 흘리면서 막 길거리에서 막 연주하고 네. 그러고 있는데 좀 약간 네. 충격적이긴 했었어요. 제가 들어올 때 너무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셨는데 넌 내게 반했어. 이 노래 정말 전 국민이 다 좋아하고 신나하는 그런 노래일 텐데 이 노래 말고도 너무 또 히트곡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가장 애정하는 곡은 어떤 곡들? 저는 넌 내게 반했어 너무 고마워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좋아하는 넘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진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인디 막 그 시절에 막 진짜 막 길에서 자고 이럴 때는 네. 힘든 걸 몰랐어요. 그쵸. 다 그냥 그랬기 젊음이 때문에. 젊음이 있었으니까 네. 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뭐 멤버들하고의 이 문제 생기고 막 네. 친구 이제 저희 음악적 색깔이 변하면서 친구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뭐 인식 차이도 생기고 막 이랬을 네. 때 되게 많이 저희가 주저앉았었는데 그때 되게 희망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넌 내게 반해서 툭 튀어나오면서 저희가 이렇게 힘을 되게 얻을 수 힘과 돈을 힘과 돈을 얻게 됐죠. 어떤 분이 가사를 쓰셨나요? 예. 다 같이 못생긴 제가 썼습니다.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기발한 생각 설거지하다 네. 나온 거예요. 설거지하다. 너에게 반했어? 설거지하는 너에게 반한 거야. 화려한 조명 밑에 너가 아니고 설거지하는 너에게.